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에 개입돼 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정원은 자료 협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공개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관련 내용 물어보겠습니다.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어디세요? 예, 사무실입니다. 아니 그럼 사무실 여기 오셨어야지 방송국에 왜 안 오셨어요? 아, 예. 아니 통화로 하는 거로 들었는데요. 나 그러셨어요? 네. 예, 예. 자, 국정원에 국정원 자료 협조하라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라 기자회견 하셨어요? 예, 예. 국정원 자료 협조를 안 합니까? 아, 뭐 실상 그 이 협의 테이블은 있습니다. 그 협의는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지금 그 세월호를 검색을 해서 목록이 이미 뭐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 40만 건 정도가 국정원 내부에서 나온 것 같아요. 국정원 자료만 40만 건이 된다고요? 예, 예. 수십만 건인데 이제 한 40만 건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40만 건에 대해서 일단은 목록이라도 예. 저희들이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현재까지는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잘 안 보여주려고 합니까? 글쎄요. 이제 3단계로 아마 내부 검증 절차를 거쳐서 통과된 그 목록만 일단 보여주는 거로 내부에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그게 몇 개가 될지 이게 지금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 어제 그 190몇 건으로 국정원이 이미 발표도 하셨던데 일단 뭐 수십만 건에 비하면 뭐 이후에 얼마가 더 들어올지 뭐 이러면 뭐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에서 세월호 관련된 자료를 40만 건이나 모았다니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국가 안보하고. 예, 물론 거기에는 이제 중복되는 문서들도 많아요. 저희들도 조사를 하다 보면 가령 어디에서 문서를 한 건 생산했는데 그것을 뭐 50개 부처에 돌렸다, 30개 부처에 돌렸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하나로 다 건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중복도 걸러낼 필요가 있고 예, 예. 다 압니다. 아는데 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예. 사참위에서 다른 선박과 달리 세월호는 국정원이 개입돼 있다 이렇게 의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개입돼 있다라고 그렇게 바로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언론에서는 아마 그렇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적폐청산 TF라고 일단 그 국정원에 대해서 이제 내부 외부를 인사들을 초빙해가지고 초창기에 예 했죠.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내려놓은 결론 관련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결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발표한 것 중에는 이제 해상사고 보고 개통도라는 것이 뭐 어디가나 배들에는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이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운항 관리 규정이라는 그 규정문이 있거든요. 네. 그 운항 관리 규정에 국정원을 해상사고 보고 개통도에 딱 넣는 것은 세월호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저희들이 34척을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 34척을 왜 34척으로 딱 했냐면 그 해운조합에서 연안 해운 통계원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이 톤수 있는 배들을 34척 선장해서 전수 조사를 했는데 자, 큰 배 세월호만큼 네. 큰 배들을 전수 조사했더니 그렇죠. 전수 조사를 했더니 예. 운항 관리 규정 안에 딱 그 국정원을 해상사고 보고 개통대에 넣는 곳은 세월호밖에 없었고 예. 오하마나호 같은 경우는 선내에 해상사고 보고 개통대에 국정원이 들어가 있어요. 네, 청해진 해운의 다른 배입니다. 네, 오하마나호 청해진 쌍둥이 배인데 이 세월호하고 그 선내 붙어 있는데 사실은 그 왜 그것이 붙어 있는지도 저희들한테 조사 사항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오하마나호 운항 규정에는 운항 관리 규정에는 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국정원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일단 선내 붙어 있다는 자체도 지금 저희들은 이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예. 그래서 뭐 자고 그런 부분들 예. 그리고 뭐 적폐청산 TF에서는
저 사찰 안 했다라고 결론 내렸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이 이미 수사에청 들어가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려면 적폐청산 TF에 대한 그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좀 제공해 줘야죠. 네. 근데 그 네. 거기가 고 관련해서 지금 자료들도 지금 입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정원에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공개하지 않고 제공하지 않고 있네요. 사참위에도. 예예예 예, 예. 자, 대통령 지정 기록물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 예, 예, 관련돼서 이거 조금 보자는 국회에서도 이 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 상황이? 예, 아마도 정부 대응 적정성을 조사하는 저희 사참위로서는 아마 그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전력을 다해서 거의 다 살펴봤는데 지금 국가기록원에 있는 것은 거의 다 봤어요.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조사가 돼야 되는 부분에서 딱 막혀 있는 거고요. 네. 그게 2017년 그러니까 이번 정부 바뀌기 전에 이 5월 달에 세월에 관련된 모든 문건을 모았다라는 지금 청와대 관계자 진술이 있고 그것을 아마도 지정 기록물로 다 이관을 했을 것이다. 네네. 이렇게 지금 그 진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거의 보지 못했죠? 예예예. 뭐, 예, 예. 예. 아니 뭐 절 못 봤죠. 저는. 네. 목록도 못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려면 국정원에 있는 자료, 대통령 지정 기록물 기록은 봐야 이거 그 사고 원인 그 내용을 밝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자, 예. 얼마 전에 사참위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 과 관련한 그 발표도 있었어요. 근데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자, 세월호 사참위에서 세월호 예, 예. 침몰 원인을 실험해 봤더니 예, 봤더니 이게 이제 저희들이 단독 조사가 아니고 이전에 재판 과정서부터 이전 선조위까지 다 조사를 해서 두 개로 딱 갈라졌었어요. 네. 그게 이제 결론 난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 세월호가 오른쪽으로 급선회를 오른쪽으로 급하게 돌아간 이유가 뭐냐? 예. 거기서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그게 이제 유압 장치의 핵심적인 부품인데 거기에서 고착이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월호가 급격하게 돌았다 아니다로 지금 논쟁이 계속 붙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그 고착 그 고장 때문에 세월호가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돌았다라는 가능성이 네. 별로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급선회한 게 일단 고착을 잘못해서 그랬다. 밸브 고착을 잘못해서 그랬다.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네, 네. 선체 결함으로 침몰한 건 아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고 지금 관련해서 저희들 조사가 꽤 많이 지금 이 아이템이 많습니다. 조사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가에 대한 그렇죠. 그 예. 결과 그 침몰했는지도 지금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네요. 아, 못하죠. 그게 보통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예. 또 다 예. 세월호와 관련해서 밝혀야 될 진실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유, 많죠. 어떤 예, 어떤 내용? 예. 뭐 이거는 꼭 빨리 밝혀달라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뭐 증거 조작 관련해서 이제 DVR도 지금 특검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 뭐 본격적으로 논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정도 수준에 준하는 지금 또 뭔가 있어가지고요. 저희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세월호는 가장 강력한 증거들이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좀 이렇게. 예, 좀 의혹이 좀 있어서요. 예. 어쨌든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 기간에 떨 건 떨고 말하자면 정확하게 제기할 건 제기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이 다들 충만해 있기 때문에 네. 조만간에 또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지금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 중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청와대 앞에서 단식했던 김성목 씨는 다시 병원에 갔다 예. 다시 단식을 하고 있고요. 자, 세월호의 진실을 위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자, 국회 그리고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 저희들 믿고 어쨌든 여태까지 버텨주시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뭐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해서 가족분들이 또 들어가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김성무 선생님도 그런 상황이 돼서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뭐 저희들이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감상에만 젖어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뭐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어쨌든 조사 결과 그리고 의혹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조사관들 같이 열심히 지금 뛰고 있으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진력을 다해서 결과 좀 나와줬으면 하는 뭐 나름대로의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장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